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지만 한 분야에 되게 집중해서 고도의 성과를 내고 싶고 냈고 내야 했던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중요했고 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 해야 했고 그리고 난 프로고 난 자존심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에너지 안배가 좀 안 된 것 같아요.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썼으니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선생님이 먼저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힘이 있어야 와이프한테 사과할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사과는 해보셨어요? 저도 좀 약간 또라이 같거든요. 이제 27년간 이 종목 한 종목만 하다 보면 거의 또라이들이 많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 또라이 기질,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먼저 아내한테 그런 뭐 평상시에 사랑한다든지 미안하다든지 그런 말을 쉽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소통하는 방법 하고는 쉽죠? 네. 지금 아내와 떨어져 있고 지금 아들 둘, 네. 수라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도 지금 못 보는 상태인 거잖아요. 네네. 지금 마음이 어때요?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?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라도 네. 네. 이렇게 보여줘야지만이 또 제가 또 그렇게 더 다가선 용기도 더 생길 것 같고 또 와이프도 있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께도 이렇게 제가 용기 내서 방송에서 용기를 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아우 박수 드리고 싶어요. 와. 정말. 와 진짜 점프를 하신 거네요.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그 가족의 그 형태가 우리가 원치 않게 정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스키 점프를 하셨을 때 대한민국의 이 불모지에서 말도 안 되고 연습할 때도 없었고 그걸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선생님은 그걸 계속 했어요. 한두 번 한다고 그 세계가 선생님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. 장인 장모님이나 와이프가 한두 번 한다고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. 스키 점프하고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. 왜? 그걸 이미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현역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지만 선생님의 경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. 선생님이 그렇게 산 삶의 기억은 선생님의 세포가 다 갖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쪽으로 실험해 보는 거죠. 가정으로도 실험해 보시고 만약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새로운 사업으로도 새로운 업종으로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. 삶의 스키 점프를. 그러면 선생님은 그 노하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일반 사람보다 훨씬 강력하게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국가대표 그 오랜 세월을 한 거는 헛수고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할 필요 없어요. 몸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이미 용기를 내어서 여기도 나왔으니까. 네.